도내 국가어항 세 곳에 퇴적 방지 시설물이 설치됩니다.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고성 거진항과 강릉 금진항, 삼척 궁초항 등 퇴적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어항 세 곳에 퇴적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용역비 23억 원을 들여 17개월 동안 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해수청은 세 개 항의 어항 현황과 입지 여건, 자연 조건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해 수중 방파제와 모래 방지 시설 등의 퇴적 방지 시설 설계에 나설 방침입니다.